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1976년에 병진년생으로 용띠분들 미리 보는 2023년 개묘년의 주역 신년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3년도 운이고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풍천서축 두 번째 효에서 변동이 있어서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괴로 변경이 됐는데요. 23년도에 우리 용띠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면 특히 사업이라든가 장사라든가 여러가지 기로에서 시작을 하신다 그런다면 오랫동안 힘들었던 부분이 상반기까지는 곧잘 이어질 수가 있지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차츰차츰차츰 23년도에는 상승할 수 있는 운으로 돌아서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사 또 현금을 위한 매매운, 보통 문서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여기서는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지 않는다면 매매나 문서운들은 다 무난하게 풀릴 예정인데요. 거주지에 대한 이사 부분은 되도록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 좀 오래 쉬셨다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일자리에서 어떤 변화변동, 공고퇴사라든가 또 어떤 조직에 대한 인사적인 강행이 이루어져서 이 조직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정리해고 같은 일을 겪어서 실력은 충분히 갖추고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이 용띠분들이 아무나 용을 갖지는 못하거든요. 실력은 충분히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채 같은 시험을 통한 큰 조직으로 가실 예정이시라면 합격운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올라가는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크게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진도 무난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애 또 결혼,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현재 좋은 짝을 만나고 계신 분들 혹은 그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올해 2023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 굉장히 좋은 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계획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두 분만의 미래를 꿈꿔보셔도 금술이 아주 좋은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고단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혼자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좀 더 나보다 실력을 갖춘 분,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십시오. 혼자서 분명히 못하실 것이고 바빠요. 우리 용띠분들은 반드시 도움을 좀 외부에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계획에 전제가 따른다면 여행이나 짧은 거리의 출장도 아주 무난합니다. 다녀오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운을 가지고 이제 이 주역을 응용을 한 주역 타로라는 걸로 금전운, 직장운, 사업운을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건강운의 월별 흐름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애정운에 대해서 월별 흐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생방송 라이브가 끝나면 땡스 버튼 통화 후원도 운영에 큰 도움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월달부터 사업운, 직장운, 금전운 살펴볼 텐데요. 양력이고요. 첫
번째 달이죠. 소니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전 한번 크게 걸어볼 만한 달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직장에 계신 분들 또는 협력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다소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단점이 보이고요. 그런 고비만 잘 넘어가신다면 1월 달에는 내부적으로도 결속을 잘 다질 수가 있고 외부적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아주 많은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요.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달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월 달이 되어서는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땅 아래에 천둥번개가 포개어져 있는 괴입니다. 2월달은 실제 이제 23년도 해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 개시, 장사를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소득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용띠분들이 아마 크게 기다리거나 또 성격이 아주 조용조용하신 그런 상황보다는 추진력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남녀를 떠나서 계획성도 차근차근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잘 잡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달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때 이제 해외에서 혹은 지방으로, 이제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나가신다거나 타지에 가셨다가 다시 본래 위치를 되찾는, 마치 강등됐다가 혹은 복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가 계셨다가 그 기회를 다시 되찾는 형태의, 되돌아오는, 금이 환영하는 형태의 운이 6월 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2월 달부터 빛을 보기 시작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양력으로 3월 달 들어서는 버섯이 그려져 있는 괴가 지금 보일 텐데, 지풍승이라고 해서 땅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는 이 포개어진 괴가 나왔습니다.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곳으로 내가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커집니다. 즉 해외로 내가 발령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부서 이동 같은 거,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3월 달에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이 실질적인 소득과 보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연봉이 갑자기 오른다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새로 써서 본인의 지위가 크게 상승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아무래도 본인보다는 위에 있는 관리자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입김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양력 4월 달로 넘어가서는 더더욱 좋은 괴가 나는데, 이 괴는 하늘이 포개어진 괴입니다. 위아래가 모두 하늘이고 중천건이라고도 하는 괴인데요. 3, 4월 달이 굉장히 좋아요. 이 3월 달에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그런 달이지만, 4월 달에는 이 한계가 보이지 않는, 오히려 천천히 가시는 그 브레이크를 조금 밟아주시는 게 좋아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부족한 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이때는 큰 일을 하셔야지 작은 일을 하시기에는 오히려 운의 강함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큼직큼직하게 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곳에 계셔서는 나의 운을 제대로 쓰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양력으로 이제 행사가 많은 5월달 운을 보자면, 자, 6월달은 잘 안 보시니까 조금 땡겨올게요. 5월달은 산풍고라고 해서 주변의 흐름이 변화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산 아래에 바람이 불어들고 오고 있는 포기어진 모습인데, 본인이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좀 더 커지고요. 그리고 돈 나갈 곳, 뭐 투자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만큼 나에게 칭찬을 하는 무리보다는 본인의 어떻게든 실수를 캐내고 단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새로운 것을 내가 준비를 하거나 시작을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 고쳐야 할 것들, 또 단점이 될 만한 것들, 개선해야 될 것들 위주로 해서 일을 하시고 사업을 버려놓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연달아 넘어가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산수몽이라고 하는 자주 볼 수 있는 괴가 나왔습니다. 산 아래의 물이 어려움을 뜻하는 괴인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아직은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다소 인내심이 요구가 됩니다. 윗분이나 노련한 사람 또는 전문가의 말을 경청을 하시고 상당히 활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확실한 그 확실히 어떤 매듭이 지어진 일들이 없어요. 상황 자체가. 여기서 뭐 6개월, 1년 어떤 일을 추진을 했을 때 나에게 딱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탁탁탁탁 칼로 뭔가 이렇게 탁탁 자르는 느낌이 아니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눈앞이 안개가 낀 것처럼 6월 달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좀 답답해질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여기서 미끄러질 수 있겠다. 그림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스스로 이제 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가 이렇게 불안하게 흘러갔다고 한다면 변화변동 속에서 양력으로 이제 7월달이 들어서 자 자주 또 다른 띠 영상에서 보셨던 그 괴입니다. 천풍구라고 하는 괴예요. 한 가지에 확 몰입을 하시는 거죠. 드디어 이제 어떤 특정인과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바래왔던 상황이나 프로젝트랑 드디어 내가 손을 잡게 되는 상황입니다. 큰 움직임이 일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3월달처럼 변화변동이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도 선택을 굳이 한다면 새로운, 너무 새로운 것에 내가 몸을 담그기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걸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 그릇에 맞춰서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큰 이동은 일부러 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본인의 이런 실적과 금전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려고 다가오는 또 안 좋은 무리가 있어요.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게 7월달에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이제 8월달 자 8월달에는 굉장히 좋은 기가 나왔습니다. 지천태라고 해서 땅 아래에 하늘이 포개어져 있는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괴가 나와 있습니다. 양력으로 8월달이고요. 이때는 방해하는 무리들도 떠나 있고 또 본인의 입지를 탄탄하게 해주는 내 이야기에 집중을 해주는 내 편이 많이 생기는 달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입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일이 너무 잘 풀리니까 게을러지거나 조심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실수나 잘못된 판단에 대한 것들은 꽤 많은 부분들이 용서가 되는 상황이고요. 좋은 사람들을 또 소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이제 9월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은 뇌지혜라고 해서 천둥 번개 아래에 땅이 포개어져 있는 굉장히 강한 안정적인 운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표현력이 증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뇌지혜계가 나온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만 해나가신다면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가지고 있던 것을 지키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실속을 차리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외부에 뽐내시기보다는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 외부에서 볼 때는 현명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9월달 이제 끝나고 바로 10월달로 넘어가서 혼자서 지팡이를 쥐고 이 화산녀 괴의 의미대로 바람을 뚫고 외롭게 걸어나가고 있는 괴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거는 큰 변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 변동으로 예상이 되고요. 외국을 나가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잠깐 해외 출장처럼 다녀오셔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본인이 아니면 대체 불가한 인력의 부재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인에게 그 차례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내 일은 아니지만 외국을 간다거나 또 변동 혹은 이민을 가시게 된다거나 유학을 가시게 된다거나 한국에 어떻게든 지내려고 들어왔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원래 있어야 하는 외국으로 나가시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불안하고 외롭고 마음은 불안한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큰 변화 변동보다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변화에 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해서 비행기를 탄다거나 이동을 하시기는 적합하지는 않고요. 그것도 역시 혹시 그런 기회가 생기거나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시고 어쩔 수 없는 변화 변동에는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가십시오. 이사를 가셔야 된다거나 부서 이동을 통보를 받으셨다거나 해외 출장을 다녀오셔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따르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제 겨울이 들어와서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양력으로 11월달입니다. 11월에도 고비가 한번 들어옵니다. 이 고비는 사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지적을 받게 된다거나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커질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도피하는 형태의 제스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당한 금전적인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요. 웬만하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외부의 요청에 대처하시는 것이 이루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긍정적으로 환경 자체가 이제 나에게 유리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 괴의 이름은 수집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소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내 주변에 모여들게 되고 인맥이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쪽으로 틀어지게 되고요. 혹시라도 본인에게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금을 채워줄 만한 다른 사람들의 금전이 들어오게 되고 도와주는 투자자가 들어옵니다. 투자에 대한 기회도 들어오고요. 되도록 사람들과의 인맥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은 달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이제 건강운 월별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월달부터 가볍게 건강운에 대한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양력 1월달입니다. 우선 이때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되도록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냥 지켜보거나 관찰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현명한 선택은 못됩니다. 그리고 양력 2월달입니다. 이때는 발해사업이라고 하는 괴가 나타났는데 지금 이 괴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식습관 또는 건강 습관이라든가 운동을 하지 않고 게을러졌다든가 또는 이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계속 섭취를 하신다거나 아토피가 있는데 그 아토피랑 완전 상극인 음식을 계속 손을 댄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되세요. 적당히 좀 배고프게 드시고 운동을 또 조금 시간을 내서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드시는 걸 좀 많이 조심해 주세요.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인한 상황이 본인에게 건강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제 양력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수집이라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식사 자리라든가 회식 자리라든가 이렇게 어울려서 드셔야 되는 상황이 좀 많아질 거예요. 또 갑작스럽게 아프기보다는 그동안 꾸준히 가지고 있었던 병증 증상 때문에 스트레스가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양력으로 4월달 정체기가 들어옵니다. 이 괴는 산이 두 개가 포개어진 모습인데 잘 하고 계셨겠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차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처방을 내려줬던 것들이 별 차도가 없을 때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좀 답답한 상황, 스트레스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 용띠분들께 아무래도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양력으로 5월달이 되면은 이제 첫 번째 고비가 옵니다. 이게 건강상에서의 첫 번째 고비이고요. 좀 쉬시는 것도 사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가미수라고 하는 괴고 건강 상태도 나빠질 수가 있지만 일단 이거는 몸보다는 정신 건강에 지대한 하락이 이제 보입니다. 5월달이면 행사가 참 많고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의 그런 달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스승의 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이런 행사들 자체가 많기 때문에 혼자 있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많이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많이 시달릴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 그리고 분위기 또 어떤 가정사 또 회사라든가 사업상에서의 사람들과의 부딪힘 이런 것들이 5월달에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산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아, 나는 건강하니까 별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너무 나태하거나 방만한 생활 때문에 이 건강이 무너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6월달까지의 상반기 흐름이고 7월달이 되면서 이제 하반기 첫 번째 고비가 곧바로 들어옵니다. 수상권이라고 하는 괴기 때문에 일적으로 과로를 하실 수가 있고 본인이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상황이 이 7월에 생길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떠맡긴다거나 또는 엉뚱한 상황이 생겨서 내가 그걸 다 막 책임지고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땐 소화도 잘 안 되고 잘못하면 이제 과로에 가까운 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운이 다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원하시는 것들도 다 이룰 수가 있고 건강적으로도 몸의 회복이 꾸준하게 예상이 됩니다.
7월달엔 무리를 하셨지만 8월달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아픈 것도 곧바로 좋아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한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양력 9월달이 되면서 혼자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 보이는데요. 간섭과 방해가 많이 들어오는 풍천소축괴가 나왔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큰 병은 아닐지언정 가벼운 것들, 감기, 몸살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어떤 병의 전초현상이더라라는 것들이 발견이 될 수가 있고 병원에서 받았던 건강검진이나 사소한 검진에서 초기 상태로 발견이 될 수 있는 달이기도 해요. 그럼 양력으로 10월달, 자 10월달에는 지풍순이라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건강의 회복세가 이루어지고 스트레스도 같이 풀리고요. 양력 11월달이 되면서 이제 택지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또 건강 운 자체의 상승세가 이어지겠습니다. 혼자 계시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게 되고요. 이때 본인이 놓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를 이제 이 건강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만 내가 계속 조언을 받고 이런 생활을 영위를 해왔다면 11월 달에는 오히려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사람들의 도움이 크겠다. 그런 배려와 양보도 같이 들어옵니다. 양력 11월 달의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이 괴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이기 때문에 건강에서도 혹시라도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나빠졌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 양력 12월 달에 아주 강한 상승세,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요. 이 화천대유라는 괴의 의미 자체로 일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 흐름에서는 아주 유리한 흐름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 흐름, 월별 흐름으로 가볍게 살펴봤고요. 이제 애정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월달부터 흐름을 살펴볼 텐데 애정운입니다. 다소 좀 여러 사람이 얽혀있는 관계가 예상이 되는데요. 같은 직장 안에서의 만남이라던가 아니면 커뮤니티 안에서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본인을 대하고 있다거나 또는 이미 짝이 있고 또는 가정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 상대가 나보다 나이차가 좀 많이 나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또는 연예인이라든가 공인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이분이 과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관계라고는 할 수 없고 고민이 좀 따르는 상황입니다. 떳떳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 친구랑 얽혀있다거나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력으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제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만하다는 뜻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된 사랑인지 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가는 많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상황은 사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연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같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양력으로 3월달. 자, 3월달에도 이 2월달에 이어서 굉장히 지금 사랑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2월달까지는 불안했다 그런다면 3월달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이 그림의 상황처럼 이 지탱님께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라던가 경제적인 상황이 내 기대보다 못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상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4월달. 4월달은 상대방에 비해서 본인의 마음이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결혼이라던가 미래를 구체적으로 꿈꾸기 전인 좀 더 만나보자라는 상황인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뭐든지 다 결정짓고 싶어하고 확정짓고 싶어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좀 불확실하다는 거죠. 내 쪽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대답을 미룬다거나 피한다거나 여행은 같이 가지만 식구들과 같이 밥을 먹자 이런 대답은 좀 피하거나 그런 만남 자리를 어떤 다른 핑계를 대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력으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두 개 포개어진 손이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내 마음이 붕 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따로 이제 짓지 못하고 4월달과 5월달이 같은 흐름입니다. 잘못하면 여기저기 조언만 구하러 다니는 거지 소문만 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다소 서먹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이 4월달, 5월달의 끝, 결말 자체가.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 막 가져온 6월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는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6월달이 되어서야 비로소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정상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코끼리가 걸어오고 있는 이 성향을 등지고 이게 뇌천대장이라는 괴라고 말씀드렸는데 4월, 5월, 6월달 중에서 6월달이 가장 내 마음을 진지하게 다시 다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대방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지금 현재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유의인지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스쳐가는 인연인지는 본인의 손에 달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월달 아주 힘든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사랑의 꽃이 외롭게 지금 피어있는 수상관이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7월은 상황 자체가 주변의 축복을 받기가 좀 다소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심장 자체가 외롭고 슬플 수 있어요. 헤어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의 상황이 행복하지가 않고 또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대답을 빨리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소 시간을 갖는 것도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양력으로 이제 8월달 달 그림이 그려진 카드 바로 바람이 물 위에 포개어져 있는 괴가 나왔고요. 도시 위에 밤이고 달이 굉장히 냉정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풍수환이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발전하는 단계였는데 이성에 대해서는 이성관계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현 상태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연락이 안 되고 있다거나 대답을 빨리 듣지 못하더라도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그 다음 9월달입니다. 자, 이게는 풍화가인이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대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서로 또 마음이 잘 맞고 성격만 잘 맞다고 해서 만남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전혀 다른 곳으로 엉뚱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엉뚱한 미래라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미래입니다. 비교를 하고 있고 저울질을 하고 있고 나랑 만날 때 즐거운 거는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현실은 다른 사람과 이상적인 생활을 꿈꾸고 있는 현실과 이상이 분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정작 결혼은 다른 사람과 꿈꾸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10월달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스토리텔링 해봤을 때 10월달은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두운 게 가셨지만 다시 새 출발하는 상황이고요. 이성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니면 이런 상반기와 하반기 한 번 정도 헤어졌다거나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다시 우리 만나보자라고 해서 다시 재결합한 상태 혹은 별거 중이었다거나 이미 가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하셨었는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다시 우리 가정을 잘 읽어보자라고 해서 다시 만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10월달이 돌고 돌아서 다시 내 사람에게 돌아온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또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운 이 10월달이 지나고 나서 양력 11월달이 되면 하반기에 고비가 될 수 있는 산풍고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성이 창밖을 멀리 바라보고 있고 나의 사랑의 결실은 지금 창밖 멀리에 지금 떠 있어요.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과 오히려 이전만 못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내 마음을 밝히기보다는 표현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만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부분이죠. 이런 인고의 시간들을 모두 거친 다음에 11월까지의 이 쓰디쓴 시간이 끝나고 나서야 바로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개가 양력 12월 달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12월 달에는 하트가 지금 비둘기 사이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천하동인은 크게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 사람을 꼭 선택을 해야 될까? 내가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두 분은 굉장히 좋은 짝입니다.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더 빛나는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좀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쉽지 않은 기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띠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